안녕하세요. 이번에 해볼 영상은 세 번째 275 캐논 슈터 섀도우에 이어 엔젤릭 버스를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세 번째 275를 찍고 말았군요. 의자를 한번 받아보도록 할게요. 의자? 의자를 받아주도록 하고요. 그래도 한번 앉아서 나중에 찍어줘야 되겠다. 썸네일에 넣어야지. 썸네일요. 아, 됐고요. 자, 275관의 템 세팅부터 한번 알려드리고 할게요. 자, 기본적인 템 세팅 구성입니다. 매획 울테세, 가디언의 마이스터 임모탈링, 버서커의 마이스터 임모탈링 아헤가헥, 마이스터링 22성 아헤가헥, 올마이트링 매획 베어스 그린 팬던트 아헤가헥, 미카엘라의 새 안경 아획아획, 하프 이어링 아획아획 매획으로 아획 100에 매획 200으로 했고요. 그리고 장갑은 오토 소틸 14%로 했습니다. 다음 본템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사냥용 세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보스 사냥할 때는 세팅을 요렇게 했고요. 보스 할 때는 세팅을 요렇게 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빌리티 같은 경우는 원래는 데미지 크댐 경험치를 찍는데, 이번 같은 경우 보스를 하다가 이제 마무리가 돼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아케인 심으로 1400이고요. 어세틱 심볼은 80입니다. 템 세팅 당연히 시드링 세팅이 되어 있고요. 엠버 같은 경우는 시드링이 보통 두 개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분급들이라 시드링의 쿨은 대신 3분이죠. 첫 번째 반지. 놀고곤 공룡을 리턴작이라고 하죠. 33%에 33이고요. 마이스터링 공룡 리턴작 33%에 24. 임모탈링 푸악 공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3%에 54. 성배 6에 64 추억이고요. 벨트 4에 76 추억. 27%에 256. 무기 21에 040, 보공40, 이출 올때 덱스가 달려져 있는 아케인 쉐이드 소울 슈터 17성, 그 다음에 20성 올프스 퍼플 팬던트 올테사의 33% 749, 도미네이터 7에 40, 30% 556, 뚝배기 116초, 쿨감 5초 뚝배기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샤이니 레드파일의 마이스터 심볼 30% 0.14.12 대기를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 파풀 6에 64추 30% 2일 5에 88추 30% 2일 0.12 쓰고 있고요. 5에 88 27%에 덱 플러스 2 올, 아니 덱 5%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신발은 15%의 AD 두들 100추업 17성 쓰고 있습니다. 장갑 크크 덱에 덱 3% 덱 5%짜리 5에 70추업 쓰고 있고요. 숄더 30% 5일 18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션 글로우 6에 60추업 30% 74, 하트 30% 2일 올테사, 매지컬 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5에 55에 06초 30% 이후 보조무기 40 30 12에 12 12 대기를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웬투스 배지에 7회의 몬스터 파커 엠블렘 0 51%를 쓰고 있습니다. 현재 아이템 바꾸려고 생각 중인게 무기 22성 그 다음에 신발 그리고 치료 셋
이렇게 현재는 템을 바꾸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음 키 세팅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키 세팅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사냥할 땐 이렇게 하고 보스 할 때는 여기 이렇게 바뀌어요. R 저는 V 점프를 사용해가지고 R 누르기가 좀 불편해가지고 F로 바꾸고 이런 식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 백업 소개해드릴게요. 사냥용 사냥할 때는 이제 소울시커 노바 프리미어 로어를 쓰고요. 보스 할 때는 트리니티 페토치아 레조넌스를 써요. 네, 레조넌스는 사실 거의 쓸 일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하나를 뭐 할까 하다가 레조넌스를 선택했어요. 5차 스킬 같은 경우는 보스 겸 사냥이 스포트라이트를 많이 쓰고 기본적으로 다 말렙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스포트라이트 사냥 겸 보스, 이거 보스거든요. 이 사냥 어빌리티 사냥을 하신다면 강부용 세팅은 위에 거, 보스를 하고 싶다면은 아래 거를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사냥터 넘어가도록 할게요. 200부터 210까지 숨겨진 동굴, 210부터 220 경륜지대 3, 220부터 230까지 닭이 뛰는 곳 3, 230부터 240 그림자가 춤추는 곳 2, 240부터 250까지 별이 삼겨진 심해 6, 250부터 260까지 고통의 미궁 중진무사, 그 다음에 260부터 270까지 세로니움 동쪽 성벽 3, 270부터 275까지는 동쪽 성벽 6를 추천드립니다. 250부터 260까지 시간당 4%, 25시간에 1억 정도 했고요. 260대 세로니움 들어갔는데 들어가서도 25시간에 1억 정도를 했어요. 세르니움에 도착하자마자 심볼이 낮아가지고 아이글 백을 사냥하다가 심볼이 하나씩 오를 때마다 아이글 백을 껴주었습니다. 270부터 275까지는 50시간에 1억 정도 걸려서 총 한 750시간 정도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경험치 높이 몬파 물약 10%, 유니온 칸 채우는 거 10%, 제로 유니온 12%, 경축비 10%, 혈맹의 반지 10%, 쓸만한 홀리심물 35%, 정형의 펜던트 30%, 수완드림 10%, 경험치 쿠폰 50%, MVP 추가 경험치 50%, 하이퍼스텟 10%, 다이스 30%, 메르세데스 15%, 블루밍 경험치 찍는 거 3개 찍어서 10%, 기본 유지가 292% 정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예외로 이제 유니온 2배 쿠폰이라든지 뭐 2배 쿠폰을 주는 걸로 인해서 조금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는 에반의 룬과 아란 구슬이 되겠습니다. 엔젤릭 버스터의 장단점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엔젤릭 버스터의 장점 실컷 원킬, 당연히 이제 마리수가 많이 나오게 되는데요. 셀라스에서는 제가 255까지 했어요. 아마 그 정도까지 했었던 것 같아요. 템 부족이라 이제 원킬이 안 나와가지고 그렇고요. 리멘은 안 했어요. 왜 안 했냐면은 고통의 미궁이 마리수가 더 많고요. 그 다음에 레벨이 거의 260까지 그 라인업이라 오히려 경험치는 미궁이 더 많이 먹었다고 생각을 해서 미궁에서 260까지 하고 나서 저 같은 경우는 세로니움을 넘어갔고요. 그래서 260부터 세로니움을 사냥을 해서 아까 전에 말했다시피 아행맥 빼고 경험치 차이가 거의 두 배가 넘게 나다 보니까 세로니움에서 사냥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나의 레벨업을 빨리 하고 싶다는 욕망이 있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세로니움 암석지대를 제가 썼는데 암석지대는 버닝이 10단계였고요. 동쪽 선박은 거의 버닝이 없다시피 해서 보통 초반에 들어가면은 버닝 있는 곳이 아마 경험치가 더 많이 먹을 것 같아요. 세 번째 거의 그 정도 되겠네요. 그러니까 사람도 없고 버닝이 10단계였던 기억이 나요. 장점! 엠버의 장점이라면 역시 사냥이 좋아요. 당연히 마리스도 많이 나오는 편이고 물론 세로니움 들어가면 그렇게 높아지진 않는데 리멘 전까지 마리스가 높아서 당연히 강부의 강장이 좋고요.
거의 제가 내 기억으로는 셀러스에서 매소 9,500 먹었던 것 같아요. 셀러스가 매소가 높으니까 잼스톤도 거의 10에서 12개, 15개 정도까지 나왔던 것 같은데. 마리수를 얼마나 잡느냐에 따라 달라지죠. 그래서 저 세르니움 사냥할 때는, 세르니움은 한 잼스톤 8개에서 10개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매소 7,500. 마지막 사냥 또 기준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시커 하나만 던지기 때문에 리멘전까지 사냥이 되게 단순하고요. 그 다음에 세로니움 와서는 이제 로우만 쓰니까 굉장히 피로도가 적은 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엔젤릭 버스 때 단점을 한번 적어봤어요. 단점. 보호막 화면을 소울 리차지 화면 가림.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보이죠? 요 놈이 안 없어져요. 그래서 항상 있어야 되는 거라 굉장히 불편하고요. 사냥 보스 때 많이 가린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보호막. 이게 보호막이 원래는 나중에 몬스터를 때리면은 중앙 정도 쪽에 있어요. 그럼 이게 체력 바가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내 체력이 정확히 얼마 있는지 빠르게 확인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 다음에 스탠스 80%. 이게 두 개의 스킬을 써가지고 스탠스 80%를 만드는 게 스킬 칸도 두 개나 들어가고 애매하죠. 스탠스 80%. 그리고 원래는 공속이 두 단계 부족했는데 공속이 1단계 부족하다. 그 다음에 극딜기를 써야 되는데 극딜기란 무엇인가? 액티브 스킬. 요거 이걸 써야 되는데 이거는 쿨감이 적용이 안 돼가지고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요. 슈퍼노바 같은 경우도 쿨감이 적용이 안 돼서 굉장히 스킬이 2분 극딜인데도 불구하고 후딜도 길어가지고 거의 2분 10초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쓸게 진짜 많아가지고 뭐쓸 거를 제가 보여드릴까요? 자, 인설트 그란디스 여신의 축복을 쓴 다음에 스포트 라이터도 써야 되고요. 두 개, 이거서 오버드라이브 세 개, 그다음에 시드링 네 개, 그리고 마스코트 에너지 버스터 6개, 그다음에 789. 기본적으로 극딜을 시작할 때 9개를 쓰고 시작해야 되죠. 아우 페터치아까지 10개는 써야 되겠네. 10개를 쓰는 과정에 극딜이 너무 오래 걸려요. 심지어 스킬들이 후딜도 있는 것도 있어가지고 굉장히 오래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트리니티가 단일타기죠, 단일타기. 한 명만 맞아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자면 이제 검은 마법사에서 두 마리가 나오죠, 1페이지 때. 그럼 이제 딜이 한 명한테밖에 안 들어가니까 그만큼 안 좋아지겠죠.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코디를 두개 해야 되는 상황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제 고스펙을 가진다면은 코디를 하게 된다면 문제점이 발생하죠. 이게 장점이자 단점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렇게 세트 효과가 있잖아요. 이렇게 적용이 돼요. 근데 이 세트 효과를 여기다가 집어넣어도 똑같이 적용이 돼요. 그래서 만약에 마라벨을 내가 1년짜리를 산다고 치면은 두 개를 사야 돼요. 스탯 뻥튀기가 두 배가 되니까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어요. 검색을 하게 되면은 이 드레스 업데 말고 풀렸을 때로 나와가지고 보통 드레스업 하고 많이 다니잖아. 그럼 이게 나와요, 기본으로. 성형하고 뭐 이런 것도 당연히 두 개씩 해야겠죠? 극딜계 같은 경우는 마스코트 패밀리어 게이지를 채워서 때려야 되는데 이게 문제가 이제 이거 36초 이렇게 게이지를 채워야 돼요. 그래야 이거의 최대 효율이 나온다고 표현할까요? 근데 2분 극딜인데 이거를 미리 써놔야 돼요. 그럼 사실상 거의 쓰기가 좀 쉽지 않다는 얘기가 될수 있겠죠. 스킬을 4개. 4개도 저는 많다고 생각하는데 요새는 기본적으로 펫버프에 크뎀 증가 이렇게 보호막 두 개를 발동시켜서 스탠스 80%를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공속 하나 써야 돼. 다음 그란디스 여신의 축복. 효율성이 굉장히 안 좋아요. 보세요. 55% 확률로 재사용이 돼요. 바인드가 없어요. 바인드가 캐릭터가 바인드 없어서 당연히 코어 칸도 차지하고
보스를 솔플하게 되면 그만큼 바인드가 하나 없기 때문에 오래 걸릴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무적기도 쿨이 2분인데다가 바로 쓰면 6초, 게이지 채우면 10초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엔젤릭 버스터 275. 광부는 추천, 포스는 비추천 드립니다. 먼치라면은 그래도 할만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좋진 좋은 건 아니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으로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감사드립니다. 꼬벅.